네, 지금 다른 만화를 한번 보시죠. 네. 예, 1900, 아, 1900이 아니고 2002년. 2007년, 예. 2002년 그 DJ 말기에 그 여성 총리가 서리가 지명이 된 장상시라고 예. 그 이화여대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처음에 청문회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신문이나 지면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든 것을 검증을 할때그 아들의 그 한국 국적 포기, 그 다음에 군 면제,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예. 그래서 그 당시가 2002년 우리가 4강으로 가던 월드컵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한국이 같은 조였습니다. 1대1로 비겼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붉은 악마들이 이 장상설이에게 묻습니다. 월드컵 때 아들은 어느 나라 응원했나요? 한국, 미국 네. 시민권자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결국은 표결에 가서 이제 낙마를 낙마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나 장대환 이제 예, 후보자를 그랬는데 했는데, 청문회에 갔는데 예. 이 장상 서리가 청문회 갈때 답변이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몰랐다. 저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여론을 이제 국민들한테 가니까 저런 줄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로 해서 그 장상 그 청문회를 비판한 거죠. 지금 저 만화에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1장 1절 이겁니다. 타관 가구, 목민 간 불가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예. 고위공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높은 자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장관 이런 자리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소리야. 자기 스스로를 예. 잘 다스려보고, 내가 내 새끼를 뭐두살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했다 그러면 총리 제의가 오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어? 안 해야지. 그걸.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문창극 씨도,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생소했다 그러면 총리 자리가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내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가 자고 어찌됐건 간에 이게 내가 그 자리를 맡을 만한지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안 되돌아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게 연결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이거는 당시 이제 언론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 장상시가 낙마를 하고 나서 그 언론사 사장인 장대환 씨가 두 번째 총리로 지명이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청문회를 거쳐서 낙마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장시고 또 언론계 한 사람 또한 사람은 여성이었으니까 장시 중에 언론인인 사람을 세 번째 지명하지 않느냐. 그세 번째 사람의 물망에 오른 사람이 한국일보 주필을 한 장명수씨입니다. 지금 저 네. 이화여대 이사장을 하고 이사장으로 가 계시는데 계시죠.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신문에서도 많이 그 화제가 되고 많이, 많이 그랬습니다.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장명수, 장명수씨. 지금 저 이화여대 이사장이 당시에도 그랬고, 그 뒤에도 네네네. 여러 번 함화평이 올렸는데, 결국은 그 당시 그 하나였습니다. 지금 야당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거든요. 예. 그때 내 생각해 보면 정말 야멸차게 했어. 네. 야멸차게 했는데, 그 야멸찬 그 정당이 집권당이 돼가지고 지금 문창극 문제, 그리고 교육부 장관 김명순과 하는 사람, 예. 그걸 그 대입하면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스스로도 그 예. 장관,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사람들, 그 1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야당으로서 여당을 공격했던 그 깐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다 철회해야 돼. 이게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 청문회 제도 자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2002년 때 이렇게 총리 후보를 연거푸 낙마시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실 당시 한나라당이 많은 사람들 낙마시켰잖아요. 낙마시켰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다시 또 이명박 정부 사람들 다 낙마시키고, 뭐 낙마시켰고, 이게 그,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있으니까, 됩니다. 예, 이게 조금 뭔가 문제는 좀 있고, 정말 하실 만한 사람들이 다 고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만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문창극 후보자가 어제 코리아 우라라는 거를 어제 보셨죠? 예. 회원님. 예. 퇴근하시면서 한 20분 정도를 나를 못 칼럼을 봤네. 예.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실상 이것도 이게 많았어요. 예. 저희가 빨간 줄 친게 거의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지금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 아니 독도 문제가 아니죠.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어떻게 나를 친일 반민족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 도산 예. 안창호 선생도 그렇죠. 존경한다고. 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고려인하고 우리 한인 그 작가들이 무슨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마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 영정사진 그리고 손가락 잘린 사진, 잘린 그 모습들을 지금 저렇게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퇴근하면서 문창극 후보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아주 토로를 했는데 어떻게 저기, 보십니까? 한 20여 분 정도를 그렇게 경무관님,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시간도 얼마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서 문창극 씨 비판만 해버린 꼴이 됐는데, 박 대통령께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이 문창극 사태를 어차피 이건 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켜라 하는 걸 내가 건의하고 싶어요. 내가 불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 1, 2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 지금 주시겠어요? 시간이 지금 한 3,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절반 정도 해주시죠. 짧게 할게요. 왜 유임시켜야 되는가 하면, 4월 16일 참으로 사태가 발생하고 27일날 사의를 표시했어요. 그때 정부를 대표해서 사의를 표한, 국무총리 정부 대표권이 없어요. 자, 어떻든 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단락 될 때까지 유임하고 후임을 찾겠다 그랬거든. 후임을 찾는 명분은 관피와 척결과 적폐 일소를 위해서 국민적 여망이 있는 사람 찾겠다. 이래갖고 두번 지금 낙마 사태가 생겨버렸는데,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비로소 총리가 될수 있는 훈련을 했어. 물병도 맞고 자동차 여러 시간 갇히고 민심이 어떻다는 걸 비로소 봤어. 지금까지는 책상머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정치하면서 여기 담뱃불도 지지지고 침을 탁 뱉고 지나가는데 귓바퀴에 맞고, 그다음 명함전대장 수도로 손목을 얘가 다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전혀 모르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비로소 훈련이 되는데, 세월호 참사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리죠. 왜 그러냐? 국회 진상조사도 있고, 그럼 카운터 파트가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인데, 이렇게 이제 훈련을 겪었단 말이에요. 겪은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박 대통령 국민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이병관 내정자가 아, 계속 유임한 공직자니까 것처럼, 유임시키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얘기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해가 생기는데 좀더 설명을.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20초만 더 말씀하시죠. 예, 아, 그래 나대로 그래서 화병님께서 정답을 전선의 말씀드리려고. 방법인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또 어디 가서 언제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총리 또 되면 또 세월호 참사 현장 백목원 가야 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만나서 또 현황을 청취하고, 이미 그 노하우 생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시키는 거 나는 하나도 이상 안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관피와 유임설. 척결과 적폐일소를 그걸 위해서 총리를 찾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하셔야지요. 대통령이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총리감이 없어서 그러면 관피와 척결이 안 됩니까? 대통령이 해야 돼. 어디를 어떻게 척결한다? 그건 이미 다 로드맵이 나와 있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일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대로 화병님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말씀도 제가 아주 일리가 있고, 시중에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례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주영 해수부 장관입니다. 처음에는 멱살도 잡히고 엄청나게 유가족들한테 시달리다가 같이 거기서 자고 하면서 수염이 이제 이만큼 길러가지고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또 바뀐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총리는, 저는 제가 제왕학이라는 책을 몇번 좋아해서 읽어보니까, 사람을 쓰는데, 자리를 쓰는데
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침을 알리게 하고 개라는 사람한테는 집을 지키게 하고 예. 소라는 사람에게는 수레를 끌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말이라는 사람에게는 태워서 엄청나게 사냥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승마를 하는 그런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네.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제왕에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박 의원님이나 여기 저 정부장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분을 써도 5천만 중에 네. 총리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가지고 또 기분도 새로운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예. 이 분위기에서 네. 새로운 사람 찾다가 또 헛바지를 할 위험이 있다. 예. 그게 두려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